내가 영양제를 이용한 영양요법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결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고, 어찌 보면 감각적인 상황은 굉장히 정상적이 됐어요. 본다, 듣는다, 배운다, 느낀다, 자기 욕구를 실현한다.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쭉 보니까, 애가 움츠려 있는 게 있어. 움츠려 있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감, 불안의식. 이게 굉장히 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가 느끼는 만큼 좋아진 만큼 타인하고 있잖아. 상호작용을 확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잘안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쭈뼛쭈뼛하면서 움츠려져 있다. 경계하는 그렇지, 엄청 경계. 경계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는 이거 무지무지 좋아졌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린애들이 천진스럽다는 건 그런 거거든. 지가하고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있잖아. 땡깡도 부리고 해달라 그러고,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해야 교정도 더 되고 사회성 발달도 많이 되는데, 얘가 움츠려 있는 거야, 두려움에. 그게 왜 그러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애들이 그 편도체가 크다고 그런다고. 왜냐면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가 조직이 커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포감에 대한 의식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에 대한 불안의식이 커. 그래갖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쓱 움츠려갖고 아무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후퇴, 그거지. 뭐랄까, 피해져버리거든, 피해버려요. 이런 상태면 사회성 발달을 적극적으로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초기, 한 뭐, 만 24개월 전후에 우리가 치료해서 감각 재정립에 성공한 애들은 그런 거 없어. 공포감이 없고 두려움 없이, 네? 그냥 확 나가. 확 나가. 그냥 엄마 아빠하고 좋아진 행동을 다른 사람하고도 그냥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초기가 놓쳐져 갖고 나이를 많이 먹은 애들은 자폐적인 상황에서 오래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해도 지금 2년이 넘어섰잖아. 2년만의 세월을 자폐적인 인간 사람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폐인한테 있잖아, 사람은 무지무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물은 패턴이 인식되기 때문에 예측이 돼. 근데 자폐인들 그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대. 사람은 행동 방식이 예상을 못 한다고, 얘들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계적인 작동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작동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할 때 공포 의식이 몇년 동안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초기 치료한 애들은 그런 공포 의식도 없이 바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나이를 좀 먹은 애들은 그 오래 또몇년 동안 공포 의식이 있잖아, 쩌들어져 있는 걸 쉽게 살피는 못해, 잡혀야 돼. 그러면 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을 해줘야지 이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감각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감각 문제는 아니고, 이 한약으로 내가 감각적인 손상을 재조정시켜서 자폐를 벗어나게 하는 걸 해주는데, 이런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정서 불안에 가까워. 심각한 수준의 정서 불안이나 심리적 장애에 가까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심리 치료나 이런 걸로 해결되기보다는 나는 어떤 치료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면, 영양제를 이용한 치료가 굉장히 유용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의학에서 이루어진 영양요법이 있는데, 그런 영양요법이 그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약을 이용한 내 치료보다 택도끼 부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감정, 정서를 안정시켜갖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준 거는 영양요법이 참 유능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우가 영양요법을 하는 목적은 두려움을 없앤다, 공포감을 없앤다, 다른 사람과 변해서 하고 적극성을 더 높인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게 목적이 있어, 1차 목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면 목적 한 대로 되면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기가 또 뭐냐면은 무발화 상태로 너무 오래가 있다 보니까 감각이 지금 다 회복이 되는데, 나름 시각 처리, 청각 처리, 후각 처리 뭐 이런 건 너무 지금 자연스러울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됐거든. 근데 구강 감각,
혀를 움직이는 구강감각이 아직 회복이 더뎌. 네, 더뎌. 그래서 얘가 지금 좋아진 거에 비해서 언어 발화의 양이 아직 많지가 않아. 네? 언어 발화의 양이 많지가 않아. 그걸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애기 지금 언어 발화 양을 조금 더 늘리고 혀의 감각을 풀어주는 요쪽에 포인트를 갖다 조금 더 넣어서 영양제 처방을 구성을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우가 조금 약간 허약가 진질이야. 그래서 그런 발육을 갖다 조금 개선시켜주는 영양적 요것도 조금 더 넣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심플한 영양제 처방을 갖다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늘리면서 아까 말했던 식으로 약간 적극성을 띠네. 응? 약간 응? 활발한 애. 응? 약간 응? 주저없는 애. 약간 그런 말썽쟁이가 되길 바라나. 응? 약간 말썽쟁이 아이가 되는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엄마 아빠한테는 말썽쟁이가 더 액티브해져야 돼. 더. 응.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해. 응? 지가 답답해서 막 그 해야 되거든. 막, 응? 두 번째는 약간 수다쟁이가 되길 바라. 응? 지금도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혀가 늘 따라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채 못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약간 수다쟁이 만들기, 약간 더 어? 적극성 있는 장난꾸러기 만들기, 요걸 도와주기 위해서 영양요법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한번 경과 보면 영양요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한 달 이내에 또 그런 변화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금 발달 단계 3, 4단계 정도 거치고 있는 건데, 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1년 이내에 수다쟁이 대화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지. 네? 굉장히 아이소노비스 정서도 완성됐네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불안할 때가 확 올라올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뭔가 싶기도 하고, 그게 제일 고민된 부분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밖에 나 어디 내려놓으려고 하면 딱 붙어있고 또 컨디션 좋을 때도 되게 잘놀고 굉장히 고민된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 노래 이렇게까지 놀아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안도가 계속 남아있는 게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처음부터 그런 영양요법을 하지 않은 이유들은 뭐냐면 애기들이 3단계 치료에서 좋아지고 나면 그게 있는 애,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안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처음에 3단계 약을 먹고 효과가 막 날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았거든. 근데 보니까 계속 먹고 관찰해 보니까 있더라고.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츠려 있는 애야. 이렇게 그런 표현 뭐하지만 세상에 공포감으로부터 이렇게 피난돼 있는 은신한 아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외부 세계하고 적극적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져. 속도도 떨어지고 지금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영양요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